진료보실 학생이고요. 네. 예전에 녹내장 수술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양쪽 수술 다 했어요. 제가 검사 조금 먼저 진행하고 진료보실게요. 그래요? 너는, 너는 그럼 뭐 양쪽 다 받았네? 네. 한 다 합치면 20번 더 넘게 한 것 같아요. 우와. 수술을? 네. 야, 어떻게 20번 이상을 했냐. 중학교 때 좀 힘들었습니다. 어, 힘들었겠다. 조금 이제 시력이 한번 이게 좀 좋진 않네요. 지금 요 시야라고 이게 전반적으로 보이는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 보통 사람은 이게 다 보이거든요. 네. 근데 녹내장이 많이 진해진 보이는 범위로 중간밖에 안 남아. 이거는 어쨌든 녹내장이 꽤 진행이 돼서 보이는 범위는 우리가 손 이렇게 해서 요 이거 보는 요 정도 범위. 요 정도 범위. 양우가 야구를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 볼이 좀 위험한 거라 그 야구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지. 열심히 뛰고 뭐 운동한다고 그게 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. 네. 아무래도 이제 약간 시야가 좁잖아요. 네. 그래서 양우 경우에는 그걸 직접 이렇게 봐야 되니까 조금 더 이제 그걸 훈련을 해서 네. 다른 감각을 좀 더 발휘해서 좀 그걸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요. 오. 괜찮다. 병 갔다 와서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을 들어서 좀 좋았던 것 같고 열심히 훈련해야겠죠. 존 에버트라는 거 미국 거 투수가 있는데 예, 오른팔이 아예 없어. 근데 그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까지 진출해가지고 내가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에 있을 때 물어봤어. 그렇게 볼을 잘 던지고 빨리 이렇게 글러브 낄 수 있느냐 하니까 그 존 에버트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. 어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눈물 흘리면서 연습했다는 거야. 그러니까 양우도 얼마든지 그 야구 선수로서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. 한번 해보자. 오케이? 오케이! 좋았어.